네. 자동차 부품주가 그 암초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부품주뿐 아니라 뭐 자동차 대표주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던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안 오른 거 있느냐라고 하면 월급 말고는 다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초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부터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도 이 전쟁이 오래 가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이 부분들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전 박살,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됐다가 지금 사태 고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입장대로 본토의 타격이 너무 커지고 인명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악세성 요인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빨리 어떻게든 끝을 내야지 뭔가 타협을 한다든지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 수출에 대한 통로가 막히니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어떤 자재 가격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뭐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철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죠. 뭐 철강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매연 배출과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 또 팔라듐도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모든 가격 다 올랐다. 정말 이거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이런 원자재 값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느냐. 결국은 전쟁이 끝났을 때이 부분들의 해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자막에 나온 것처럼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오늘 당장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사태들이 종결을 했습니다. 자, 종전을 딱 하고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 타협을 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치면은 과연 이때 유가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원자재 가격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겠죠. 자, 근데 가격이 이제 후퇴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종들 같은 게, 아, 이제 좀숨좀 쉬겠다. 이제 좀 물건 좀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PMI 지수, 즉 우리가 생산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에그플레이션이죠. 실제로 이제 제니 옐런 장관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고소득층과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간에서 어떤 생필품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의존이 너무 높다. 차이가 두배 이상 나더라. 이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금리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중고로 지금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지금 1분기 때 엄청난 실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어떤 우리가 기술주임에도 이제 반도체나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주 섹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력 자체가 굉장히 튼튼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견고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금리와의 어떤 환율과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더 다행이죠. 하지만 그만큼 자재값도 마찬가지로 달러 결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판가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복합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방산업, 후방산업까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을 유통까지도 충분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단일의 섹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큰 어떤 산업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을 때 제조업종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 비율이 높다라면 너무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오늘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일본의 지금 이제 3월 도산 기업과 관련된 통계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오랜 전통을 가졌던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좀 과다하게 높다. 너무 투자자들의 의존을 해서 재정 상태에 우용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대목에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전후방 산업을 이제 아우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런 좀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면 경기 둔화 쪽으로도 좀 아무래도 기울기를 또 연관시킬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잠깐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저축을 했을 때 주는 이자보다 당장 1년, 2년 만에 주는 적금 이자가 훨씬 더 높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그 공포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국채를 빨리 사서 내가 안전자산을 만들어야 돼. 수요가 높아지니까 채권이자를 높게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산업 자체가 원래 2021년도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차 못 만든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웨이퍼를 들고 와서 여러분 이거 빨리 주십시오 해서 반 협박하다시피 네. 삼성전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 자동차 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제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실질적으로 그 자재를 공급하는 어떤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상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경기 정상화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우리가 칠레 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 말씀하지만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서의 어떤 그 접근성들 때문에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가 변동성 자체를 즐기는 장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장기 추종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신용자산을 과도하게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번 한은에서의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여파들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체력을 좀 다시 호흡을 가다듬을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쭉 얘기 들어보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동차 쪽 안에서도 전기 수소로 또 나눠지는데요. 친환경차 쪽으로. 일단은 전기 쪽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도기를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수소차보다는 좀 전기 쪽이 또 일반 상용차들이 수소차로 간다면 네. 또 이제 전기차가 위주로 가다 보니 또 실제 현대기아도 북미나 유럽 쪽에서 오히려 좀 판매 선방을 했던 것도 그쪽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카 이렇게 식으로 이제 섹터를 나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나눠지는 부분들의 가장 근간은 이제 내연차냐 비내연 기관차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좀 많이 언급을 했던 회사가 이제 혼다 모터스가 실제로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전기 충전하면 되고 전기료가 올라가면은 유가 충전하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둘 다 반대로 됩니다. 왜? 자동차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트렁크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보넷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기름 탱크가 각자에게 준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고 했을 때 그렇죠. 네. 어느 한쪽에 무조건 승자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뉴딜 지수들이 좀 상승을 하는 원인들이 네. 일단 자동차 대표주가 좀 마찬가지로 좀 견인돼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대기아차 연구소를 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화성에 지금 아마 지금 3시니까 지금 방문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 일반 차량에 대해서 상용 차량 에 대해서 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 부분이다. 이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결국 전기차, 수소차 이 부분들을 좀 너무 따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개인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세단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위주겠지만은 네. 화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에너지 응축이란 이런 부분들이 수소차가 훨씬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수소차 부분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았고요. 네. 다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부채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가 됐을 때는 이제 자금력의 한계가 서서히 이제 나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꼭 보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좀 조심히 우회를 하시자. 오히려 이제 제조업종으로 조금 손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덕구 대표께서는 원픽으로 일단 보신 거는 자동차 대표주로 보시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자동차라는 것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역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찾으려면 어떤 종목 받아야 되냐 아니면은 뭐 전기차로 갔을 때 충전소는 어떤 종목을 찾느냐 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자동차가 판매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신청을 했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재고 물량들, 그러니까 예비 물량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있고 소유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포드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이런 많은 종목, 많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차량 매출을 더 폭발적으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대비했을 때 물건을 받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보유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좀 중심으로 많이 공략을 하셨을 테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 가셨던 분들도 아,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빚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또 극대화로 하시는 분들이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많이 나왔다는 점도 네. 또 반증을 하기 때문에 네. 운용하실 때는 좀 오히려 지금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이자가 올라가. 거기다 기준금리 올라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흔히 말하는 투자에 있어서의 보릿고개가 되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충분한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막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팔라듐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어떤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유가를 이용하는 어떤 연결가 되는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시장으로 지금 이제 돌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어떤 중고차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모럴 해저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제 현대냐 기아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의 기아다 보니까 사실 너무 두 가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이제 두 양자를 모두 담아보시는 것도 쌍두마차가 갔을 때 비로소 경기가 좋다는 걸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현대차 기아 둘 다 실적은 잘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지켜봐야겠지만 수급은 일단 기아 쪽이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좀 더 양호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아마 한 달 전쯤에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유럽향 매출 부분들에서 이제 기아와 현대가 지금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부분을 좀 소개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기아인 이유가 뭐 사실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 부분들이 2020년도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죠. 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양자 모두가 동시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손절한다 아니면은 가지고 간다 이 부분들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기아 같은 18조 정도의 매출을 지금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20% 가량의 어떤 상승에 대한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소형에 대한 물량 부분들도 좀 많이 회복이 되었고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가격들도 좀 안정화가 되었다 보니까 오히려 1분기 실적 자체는 기아나 현대 모두 그래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이제 지금 이슈가 모든 섹터들 모든 업종들이 일시적으로 다 타격을 받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적을 내겠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은 양호해 줄 수 있겠으나 비교를 하실 때는 이번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을 한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좀 웃자고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좀 웃자고 좀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종이 검색이 많이 된 차종이 니로 EV였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포드나 아니면은 제네럴 모터스 이런 어떤 빅3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의 그 대표들을 또 짓누르고 또 이번에 좋은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여전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다. 다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차익을 좀 마련해서 나는 현금화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단기적인 입장으로 조금 이제 매매 전략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한 하반기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목표를 두고 가신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8만 5천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떤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기존에 일주일이면 끝난다 했던 부분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이 피로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에서 이제 이 6만 5천 원 사이 밴드에서는 조금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급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그래도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변동이 적어졌을 때, 소거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자동차 대표 기업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것도 호재는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커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습니다. 있지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이 중고차 시장에 돌입을 했던 부분들이 어쩌면은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 발목이 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실 때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 2차 전지 부분 투자하실 때도 좀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도 좀 연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밴드는 이제 제가 8만 5천 원에서, 그러니까 이전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이 밴드였던 것이 네. 사실 실적이 계속 성장된다는 부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억압을 했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싸졌구나 했기 때문에 또 보유율이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의견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국내 종목들 중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자동차 섹터들 향후 이제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도 아쉽지 않은 섹터다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 됐을 때는 뭐 분할 매도 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 1위구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